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김아람 기자는 YG 엔터테인먼트 122,870와 JYP 엔터테인먼트 JYP 엔트 035900 가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재개에 21일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보다 6.90% 오른 36,400원의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36,9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회사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는 지난 15일 첫 번째 미니앨범 스퀘어업으로 컴백해 활동하고 있다. 타이틀곡 뚜두뚜두 디디오디오디디오디오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멜론, 지니, 벅스 엠넷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올레 뮤직, 몽키 3뮤직 등 8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트와이스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JYP 엔터테인먼트도 전 거래일보다 7.16% 상승한 26,200원에 마감했다. 장중 26,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트와이스는 다음 달 9일 신곡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로 컴백한다. 지난 4월 선보인 What is Love? 로는 음악방송 12관왕,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 뷰 돌파 기록을 세웠다. 또 보이그룹 갓세븐, GOT7은 지난달부터 갓세븐 2018 월드투어 아이즈온 유, 아이즈온 유 라는 타이틀로 17개 도시 월드투어에 들어갔다. 이남준 KTV 투자증권 연구원은 트와이스 앨범 판매와 갓세븐 월드투어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낼 전망이 라며 JYP 엔터테인먼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85억 원으로 전망했다. 갓세븐 연합뉴스 자료사진 RICE-YNA.CO.KR 2018년 6월 21일 17시 2분 송고